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코앤드림이고요. 오늘 주가는 0.3%.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를 같이 보면은 오늘 에코앤드림이 얼마나 주가가 좀잘 버텼는지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죠. 그만큼 오늘 2차전지 쪽 포지션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. 여전히 시장이 좀 약세의 분위기가 강합니다. 여기에 또 이제 내일 그 대선 토론, TV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같이 들어오고, 또 오히려 미장이 전날에 올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전날에 이제 미선물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약간 좀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했거든요. 하지만 그것보다도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이 나와서 확실히 시장이 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, 종목 에 따라서 주가가 차이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와 2000 좋다 하면은 2000 종목들이 우르르 올라가고 또와뭐 반도체 좋다 하면 반도체 애들이 우르르 올라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구도가 진짜 거의 나오지 않죠. 그 안에서도 진짜 좀 모멘텀이 좋고 좀 실적이 좋고 이슈가 붙은 그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다가 이게 또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또 이제 다시 또뭐 2차전지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전에는 얘가 그래도 좀 좋았는데 해서 얘를 또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다른 애들이 또 그냥 반짝 양봉 보여주고 또 음봉 나오고 죽어버립니다. 얘는 또안 움직이고. 그래서 난이도가 일단 굉장히 높고요. 이럴 때일수록 이후에 좀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나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, 그런 애들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잘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네, 에코앤드림은 가격 라인 유지가 일단 잘 되고 있습니다. 제가 32,000원만 좀 지켜주면은 당분간 뭐 에코앤드림의 그 주가가 크게 흔들릴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똑같아요. 요 가격만 개수로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트라이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위쪽에 지금 저항 라인이 36,000원, 7,000원 여기가 첫 번째 저항, 전고점 넘어가는 구간이죠.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양봉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구간이에요.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만들어 줄때 어쨌든 간에 버티는 종목이 시장이 뭐 기술적인 반등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 양봉을 더잘 뽑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예전처럼 주가가 많이 밀렸으니까 그런 애들이 반등이 잘 나오고 이런 시장 아닙니다. 많이 내려간 애들은 반등도 잘안 나와요. 네, 에코앤드림은 어제 반등을 그래도 오늘 굉장히 좀잘 지켜놨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내일 그 토론이 어쨌든 간에 에코앤드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. 지금 2차전지, 뭐 친환경 이런 종목들,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쪽은 재건, 그 다음에 뭐 대북주들 이런 것들 일부 있었고. 오늘 그뭐 트럼프가 뭐 자기도 마리아나 뭐 지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대선 이슈가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내일 그 토론 결과에 따라서 업종의 방향이 또 완전하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. 만약에 진짜 해리스가 정말 트럼프를 압도했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나 뭐 친환경 쪽이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, 만약에 트럼프가 너무 잘했다, 해리스가 정말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지난번 그안 좋은 기억인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으로 또 나와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래저래 내일은 좀 중요한 날이긴 합니다. 오늘 2차전지 대형주들,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빔 이런 종목들이 저점을 다 깨고 이제 또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있긴 해요. 하지만 에코엠드림은 그래도 뭐 32,000원 지켜주는 거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지켜보고요. 이 가격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당장 막 다른 종목들이 내려갈 때 그렇게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. 오늘 뭐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딱히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 없고요. 기타 법인 매수는 개수로 들어와 주고 있는 거. 요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주가를 방어하는 측면에 굉장히 많이 또 도움이 됩니다. 뭐, 기타 법인이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얘네들이 매수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, 사는 거 아닌가, 요런 인식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방어력은 꽤나 좀 이렇게 방어력적인 측면에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외도 나온 거 해봤자 뭐 금투기 때문에 금투를 뭐 들락날락 하는 거 우리가 오늘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. 시장은 안 좋았지만 프로그램 매수,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긴 합니다.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, 이제는 댓글에 링크 남겨드립니다. 이거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, 또 직장인분들 막 업무 보시다가 주식 보다가 이런 거 굉장히 힘들죠.
여기만 저희 텔레그램만 들어오셔도 저희가 장중에 올려드리는 이런 그 정보들 확인하시면 진짜 내가 쓸데없는 시간 투자 안 해도 되거든요. 들어오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뭐 일정이나 혹은 모멘텀, 이슈, 뉴스 이런 것들만 잘 확인하셔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뭔가 이런 새로운 종목을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할 때도 많은 도움 되겠죠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